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도 금방 가네요, 그죠?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그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 공급하다가 말았죠, 그죠?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문제는 다 풀어보셨나요? 그죠? 가셔서 일단은 페이지로는 46페이지로 가셔서 문제집이 46페이지에 14번까지 했었죠. 14번 기억나시죠, 그죠? 14번. 14번이 별표가 3개 쳐 있죠, 그죠? 감정평가 문제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4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쳐 놓으시면은 14번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14번에 제가 5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문제집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방문가기나 해코스나 문제집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뒤에 문제를 한번 봤어요. 근데 저자분이 참 칭찬할 게 요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있냐면은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 수요 공급을 뒤쪽 파트에 시장 파트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가시면은, 가시면은 9번 문제에 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그럼 아까 다시 그 46페이지에 5번하고 9번 문제 3번이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14번에 5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라면 그 75페이지에 9번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뺏겼어요. 그죠? 지금 9번에 3번을 보고 계십니까? 찾았습니까? 자, 9번에 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기술 개발로 공급 증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저번 시간에 제가 비가더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고 했어요. 탄력성이 클수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탄력적이거든요. 그죠? 그럼 탄력적이면은 저번 시간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하겠고 양은 증가를 하겠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다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이랬죠.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이 증가한 상태에서, 자, 따라서 비탄력. 자, 그럼 비탄력은 우리가 이 수요가 비탄력 쪽과 비탄력 쪽은 다르죠, 그죠? 그럼 비탄력 쪽은 그냥요, 가팔라요. 가파르고 탄력 쪽은 완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이 증가된 상태에서 탄력 쪽은 이렇게 완만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죠? 따라서 비가 더. 자, 그럼 가격은 내리죠. 그죠? 그럼 가격은 내리면 그 폭이 그냥요, 비탈력 쪽일수록 더 하락해야겠어요. 더 하락하죠. 그럼 하락 폭이 커진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양은 폭이 커지겠어요? 양의 폭은 작아지겠어요? 작아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잘 쓰신 게 9번에 3번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에요? 클수록이에요? 클수록은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적은 어떻죠? 그냥입니까? 이게 완만합니까? 그럼 가격 하락폭이 커지겠어요? 가격 하락폭은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고 양의 증가폭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까 간평 문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나왔죠. 근데 제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금 그냥이요, 공인중개사는 가격만 냈어요. 근데 올해는 양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9번은 그러면 어떻죠? 9번은 이거를 탄력성이 클수록으로 고쳐야 돼요. 탄력성이 작을수록으로 고치셨어요. 균형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문제는 무조건 뺏깁니다. 공인중개사가. 그죠? 근데 지금 거기서 뺏긴 게 그냥입니까? 가격만 나왔습니까? 양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이제 90월 달에 가서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한 게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를 갈 거거든요. 총정리. 총정리로 하면 제가 그 총정리 문제를 그 테마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만 뽑아서 드릴게요. 액기스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얘기 이제 90월 달에 이제 플랜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
그래서 꼭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또 특강식으로 이제 평일날입니다. 평일날 우리가 특강은 또 따로 할 수 없고 평일날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6월 13일날 감정평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적중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꼭 그 빠지지 마시고 9월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더 긴장이 돼요. 지금도. 그죠? 왜냐면 긴장이 된다는 얘기는 올해도 그냥이 돼요. 적중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저 안 찾아요. 그죠? 학교론 강사는 맨날 쟤는 야매만 하지 적중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적중까지 딱 돼야 제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적중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문제를 다 갖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요 별표 친 것들 자세히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따라서 양까지 나온다. 약간 나오니까 꼭 보시고요. 이거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구분 문제를 제가 찾아냈어요. 어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저자분도 책을 잘 쓰셨어요.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문제를 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집어넣으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감정평가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평가 문제다. 공인중개사 문제다. 이렇게 제가 구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별표를 쳐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몇 번 하다가 왔죠? 14번 하다 왔나요? 이 14번에다가 저번에 별표 쳤죠.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지만 다른 번호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호를 갖다가 얘네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게 이 공인중개사 강사들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만 계속 돌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합돈 얘기지만 또 잘 나가는 또 일타 강사 하나 있는데 걔가 나한테 맨날 형님 그 감정평가 문제 좀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죠? 걔도 나한테 원하는 거지.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문제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좀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저자분이 좀 책을 잘 쓰셨는데 좀 시험과 관련이 안 되는 거는 제가 그냥 안 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랬잖아요. 나오는 데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번 주의 있게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으로 가시면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들어갑니다. 자, 요약집의 페이지 2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9페이지 가시면은 자, 29페이지 가시면은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자, 따보세요. 한쪽만 이동 모두 이동 요거. 그래서 이제 한쪽만 이동을 잡아야지 모든 이동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동이라는 자체는 아직 같다라는 건 안 나왔어요. 그죠? 같다 안 나오고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만 나왔고 변화가 없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는데 자, 지금 제가 한쪽만 이동에다가 별표를 쳤죠. 그래서 요건 이제 아신 내용이니까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볼게요. 그래프는 이제 그리진 않습니다. 자, 그냥이요. 한쪽만 이동해요. 그럼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만 증가할 수 있고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자, 증가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고 다 내려가죠. 공급은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불변일 때 자, 수요 불변일 때는 자, 어떻습니까? 3, 4를 본다면 공급 증가, 공급 감소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얘는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까? 이건 따라가죠. 가격 내려가고 가격 올라가고 이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따라가는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요. 그런가요? 자, 그럼 자, 두 가지만 가르쳐드리겠는데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는 그냥입니까? 양이 따라갑니까? 양만 따라가요.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가 뭐보다 크다면 그냥이요. 큰 걸 따라요. 그러면 얘는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두 번째는 그냥이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반대 방향은 그냥이요. 양을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알 수가 없고 뭐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큰 걸 갖고 따지는 것도 똑같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는데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 김에 아까 비가더라는 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이제 뭐랑 같이 묶어놨냐면 완전이라는 걸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 교재 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6페이지 가시면은 비가다라는 거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아셨고 자, 따보세요. 완전. 완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쪽이 불변이죠. 그래서 완비는 밑을 찍으니까 양이 불변이고 완타는 가륵이 불변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걸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가볼게요. 갑니다. 자, 문제집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자, 지금 16번입니다. 우리 교재 47페이지 있죠. 가시면은 16번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남이 그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이제 딱 FM인데 들어가 보죠. 자, 16번은 1번.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따라갑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다고 하셔야 되죠. 가격 상승이에요.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우리가 같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가 뭐가 크면 작은 걸 따라요. 큰 걸 따라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뭐의 증가보다 큽니까? 공급 감소. 자, 그럼 작은 걸 무시하고 큰 걸 따르죠.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겠죠. 그럼 가격 하락이 맞아요. 가격 상승이 맞아. 상승 양도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3번. 뭐가 뭐보다 크대요?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그러죠? 그럼 무슨 감소를 따르겠어요? 공급 감소. 그러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이 지금 한 건데요. 자,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빕니까?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라고 한다면, 자, 어떤 상대편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하고 양 중에 한쪽이 불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얘는 밑을 찍습니까? 그럼 뭐의 변화가 없을까요? 양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변화가 없습니까? 양이 불변이고 가격이 바뀌겠죠. 그럼 따라갑니다.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은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가격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얘만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거미집 이론을 할 거예요. 거미집은 농산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농산물과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 공상품은 자, 따라하세요.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 이건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과 농산물은 공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잡으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17번이 기출입니다. 17번이 기출이라고 적어서. 자, 여러분들 단기는요.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수요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단기는 공급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럼 암만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단기는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단기는 수요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단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장기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어요? 근데 이게 단기에 안 나오고 장기에 나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EBS 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게시판에 정책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아시죠? 얘기 좀 해봐요. 그죠? 그럼 지금 공급이 바로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바로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죠? 발표되자마자 보상도 해줬잖아요. 맞나요? 그럼 단기에 영향을 안 줘요. 맞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영향을 줘요? 장기에 가서 영향을 주는 거죠. 나중에 가서 영향을 주는 거죠. 정책이라는 건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알아서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신도시를 만든다는 자체도 하나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거든요. 단기는 영향이 없죠. 지금 뭐 그거 갖고 뭐 다주택자 잡겠어요? 못 잡죠. 그죠? 그럼 임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장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 언더스탠드? 기출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겠지, 요거. 그죠? 올해 그지? 나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이게 당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손들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초과원금이죠, 이게. 초과원금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초과원금 가격이 내려가,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했잖아. 초과 수요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그렇지? 기업본이 그거야. 위에서 흔들면 무슨 공급이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내려가고, 밑에서 흔들면? 상승하겠지.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올라봐. 공급이 감소하면 그냥 양만 감소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양만 감소한다고 하셔야 되죠. 맞나요? 자, 뭐가 뭐보다 크면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럼 공급 증가가 이기잖아요. 그럼 공급 증가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 디귿번은 맞겠죠. 그런가요? 자,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수요 증가를 따르죠? 그죠? 손 들어봐요. 그냥 이거 다 올라가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네. 리드해 보시면은 누가 누구보다 큰 게 아니죠? 그럼 뭐 증가, 뭐 감소라고 돼 있어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고 돼 있죠?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양은 알 수가 없습니까? 가격은 수요에 따라가죠?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럼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양은 불명확하겠죠? 그런가요? 맨 마지막은 둘 다 증가했죠? 그냥입니까? 양만 따라갑니까? 가격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 기억하고 디귿만 맞을까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9번 기출이라고 적어보세요. 기출. 기출. 기출 적었어요? 그래서 이건 19번 기출인데, 좀 전에 풀었던 거예요. 자, 밑줄 쳐보세요. 자, 따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그럼 얘기해보세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뭐는 알 수가 없어요.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본인이 내신 건데, 아파트 건설 원자재 가격, 원자재가 되는 시멘트 가격이 급등했죠?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인 빌라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게 뭐 증가, 뭐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1, 22, 23은 22와 23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21, 22번만 풀어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요령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강사들은 이건 그냥 세팅하고 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21번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 함수가 그대로 있고, 수요 함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공급은 그냥입니까? 공급 함수는 하나밖에 등장을 안 합니까? QS, 그죠? 그럼 QS 10 플러스 4P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수요 함수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까? 그럼 자, 경우수가 어떻게 될까요? 저 보세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죠. 대답해봐요. 맞아요? 그럼 이 문제가 모의고사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 방향이 같아야 됩니까? 방향이 틀린 건 다 틀린 거예요. 언더스탠드? 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은 틀렸다고 봐야 되죠. 하나는 하락하고 하나는 증가했잖아요. 그런 경우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 그냥이야 좀 알아야 찍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1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도 안 돼요. 3번은 그냥이야 둘 다 내려갔어. 그럼 경우수가 되는 거죠. 4번은 반대죠. 그럼 5번은 둘 다 내려갔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언더스탠드? 그럼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만약에 지금 5분 남았어요. 시험 주세요. 1분 남았어요. 그럼 그냥 이제 찍어야 돼. 그럼 몇 번하고 몇 번 중에서? 3번하고 5번 중에서 찍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 찍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냥입니까? 이 수요입니까? 그럼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내려가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그 이걸로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드렸다는데 그 원리를 알고 3번하고 5번에 답이 됐다는 걸 아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 찍을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찍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로 갔는지 일로 간지는 풀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공수. 그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같게 하죠. 그래서 이건 직접 근데 그 21번하고 22번은 얘는 100%입니다. 시험 문제. 그죠? 거의 다 100%라고 나오세요. 100%.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수요공급에서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떠요. 얘는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00%. 아니다. 99.9%. 어떤 놈이, 아이씨, 이거 오래 안 낼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99.9%. 해놓으셨어요? 제가 다니까 공수공수로 가요. 자, 갑니다. 그럼 공수공수로 가서 그냥 세팅 시키면 되는 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겹죠. 그러면 원래 수요함수는 다르겠죠? 원래 수요함수는 얼마였어요? D1은? 100-2P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QD. 80-3P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게 하게 되면, 따라서 P는 모으자. 몇 P가 돼요? UP가 되죠. 숫자는 빼자. 그러면 P는, 우리가 이 숫자는 9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P는 얼마가 되죠? 15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아무래나 대입시켜서 똑같이 나오면 돼요. 근데 전 여기다 대입시켜서 좀 편하겠어요. 15의 두 배는 30이죠. 빼면 70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도 세팅을 해서 갈게요. 자, 따라서 P는 모으자. 몇 P죠? 7P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숫자는 빼면 얼마죠? 70이 되는 거죠. 그럼 P는 얼마가 되나요? 10이 되죠. 그럼 저는 여기다 대입시키겠어요. 30이 나오니까. 그 Q가 얼마 된다? 5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 하락? 5 하락. 양은 20 감소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똑같은데 22번이 또 기출이거든요. 기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까 요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자, 따보세요. 소득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이건 확실히 가격 상승 양도 증가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야 돼. 그럼 3번은 아니겠지. 하나가 내려갔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찍는 문제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공수.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요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자, 공수. 공급함수, 수요함수 갖게 해서 공급함수, 수요함수를 갖게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따 제가 또 야매를 가르쳐 드는데 QS가 EP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그럼 QS가 EP고 자 수요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QD1이 얼마예요? QD1 900-P QD2 1200-P죠. 그런가요? 자 P는 모아야 되죠? 그럼 몇 P가 되죠? 3P가 돼요. 그럼 900이죠. 그럼 P는 얼마였어요? 300이죠. 이거 두 배죠. 양은 얼마죠? 60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300이고 양은 원래 600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합칩니다. P는 뭐죠? 몇 P죠? 3P가 되는 거죠. 1200이죠. P는 얼마죠? 400이죠. 양은요? 80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300에서 400, 양은 600에서 800이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야? 아니, 이거 가르쳐 줬는데 못 잡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1번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야매를 원해.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거 기출인데 얘가 2P잖아요. 그러면 얘가 1로 가서 맞으면 얘가 맞아야 돼 숫자가. 그죠? 언더스탠드? 그럼 3이 4이 마다리가 맞는 게 1번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 때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려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도 모의고사를 내지만은 강사가 내기 때문에 이걸 숫자만 바꾸거든요. 그렇게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한 큰 야매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1번과 22번은 야매보다는 공수공수로 푸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배정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일단 여러분 계산 문제는 아까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넘겨보세요. 일단 57페이지 미리 찍어드린다면 34번 문제 있나요? 펴보쳐 보십시오. 이것도 아까 그 균형 공수 공수 다음에 얘도 99.9%예요. 근데 이 문제가 34하고 35번을 체크하시고 체크하셨어요? 34, 35 체크하셨어요? 근데 36번하고 37번은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 풀고 그다음에 38번은 자, 다음에 교차 탄력성. 아까 소수 탄력성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38번 풀어 드리고 그다음에 39번은 난이도가 있는데 이건 기출이기 때문에 풀어드립니다. 39번은 자 그래서 따라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죠? 이건 풀어드린 이유는 기출이기 때문에 풀어드리지 기출이 아니면 안 풀어드려요. 기출이 아니면 적중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41번이 작년 완교판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소득 탄력성 두 문제하고 교차나 예하나 요거 있죠. 요것만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를 분석해봤더니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데 그렇게 썩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계산은 제가 아까 균형에서 하나, 탄력성에서 나온다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험 문제는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 딱 지정해서, 야, 이렇게 세 명에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물론 뭐 제 박사 동기도 있겠지만 선배도 있겠죠. 세 명이 지정되면, 야, 너 수요공급 내.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딱 수요공급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그냥 야, 계산을 내야 돼. 따라서 균형. 아까 공수공수 내고. 그 다음에 탄력성. 그럼 소득 탄력성하고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건 아예 그냥 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게 이제 개론에 대한 것도 문제가 아예 정해졌어요. 그 정해져서 정기기 때문에 나온 데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체크해드리는 것만 이따 계산 문제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탄력성이라는 걸 조금 우리가 공부하고 올게요. 자, 넘겨볼게요. 갑니다. 탄력성이라는 걸 좀 공부하고 봅시다. 자, 페이지로는 30페이지로 갑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갑니다. 자, 30페이지 탄력성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내죠.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요. A에 대한 B라는 것은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요. 자, 그럼 내려가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내려갑니까? 가격이 내려가요. 그래서, 자, 따라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얘가 맨날 분모에 대한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우리가 바꿔내고요. 절대 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 값은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간점도 있지만 보통 최초 값으로 가요. 최초 값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고 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자 원래의 최초 값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이다. 그럼 양이 10개에서 8개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자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원래 변동분. One more time. 원래 변동분. 자 원래가 얼마였죠? 100원이죠. 변동분이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변동분. 그래서 100에서 20이고 따라해 보세요. 원래 변동분. 열에서 2가 올라간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20%가 가격이 상승했더니 자 어떻게 돼요? 20%만큼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얼마가 기준이죠? 1이 기준이에요. 얼마 기준이다? 1. 근데 만약에 보실 때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안 줄었어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 수요량의 변화가 적은 거죠. 그럼 얘는 그냥이요. 1보다 작아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직각상곡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거 직각상곡선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자, 얘는 요 변화와 요 변화 같죠? 자, 근데 요는 완만합니까? 얘는 가파릅니까? 가파르죠? 탄력적이에요?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20%인데 40%가 줄어들었어요. 2죠?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비탄력, 탄력.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해서 탄력적이어서 양의 변화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에서 아예 변화가 없으면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고. 20%가 상승했는데 무한대로 가면 완탈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가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로 가셔서 32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자,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냥요, 대체제가 중요해요. 대체제. 비쌀수록 탄력적이라는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많을수록.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럼 탄력적인 것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저한테 골목대장을 달라고 했어요. 대장을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대장 주세요. 자, 다음 세 대장 주세요. 원모 타임. 대장 주세요. 그러면 그냥이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자, 상공업용이도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죠. 전체가 탄력적이에요. 세분화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음 세 대장 주세요. 대가 뭐야? 장이, 주가, 세가,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죠. 이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 주세용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이 전체 수익과의 관계는 단위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한 총수의 변화가 없죠. 근데 보세요. 자, 따라서 비탄력.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적습니까? 그럼 가격 올려도 수입 올라가죠? 그럼 같이 움직여버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비단은 고가다. 따라서 비탄 고가. 그럼 비탄력은 가격 올려야 수입도 올라가요. 근데 탄력적은 그냥이에요. 대체제가 많아요. 가격 올리면 딴 데로 도망가 버리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수요의 탄력성이 이거고요. 자, 공급에 대한 탄력도는 생산이나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공급이 잘 되면 비탄력이요. 공급이 잘 되면 탄력이에요. 공급이 잘 안 되면 비탄력이죠. 자, 그 유명한 단비 장태는 아시죠? 그러면 수요도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장기는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따라서 장탄에 단비가 내린다. 장탄이라는 곳이 경상도에 있어요. 그럼 단기는 뭐다? 비. 장기는? 자,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공급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단기는 뭐다?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넘겨보시면은 얘는 그 크기가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자, 얘는 공급이라는 자체가, 자, 지금 3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건 틀려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건을 만드는 데 기간에 대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오래 걸립니까? 아파트. 그죠? 그러면 얘는 이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오히려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비장타는 단기가 비, 장기가 탄력적이지만 생산의 소요되는 기간은 반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로 선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거를 이제 가장 잘 나타낸 거는, 자, 문제가 좋은 게 일단은 52페이지로 가시면은 24번 있어요. 24번 찾았습니까? 갑니다. 자, 지금 틀린 걸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에 골때리가 나왔어요. 30페이지로 적으세요. 작년에. 자, 골때렸던 게, 자, 지금 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 골때렸던 게 지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게 좀 변형해서 나왔는데, 자, 보세요. 완전 탄은 그냥이에요. 누워있어요. 그럼 뭐의 변화가 없죠?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어떻습니까? 그럼 수요량이 고정됐어요?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가격이 고정됐지 수요량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완전 탄력보다는 완전 비탄력적으로 고쳐지는 게 맞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5하고 26은 좀 문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제끼시고 27번을 가볼게요. 자, 27번을 가시면
아까 단비 장탄 아시죠?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27번에 3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다는 건 장기죠? 그럼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작아진다, 커진다? 커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주시면은, 자, 29번 겁니다. 요거 이제 잠깐 전 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전 페이지 27번에 가시면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아까 따라서 대장 주세요. 자, 그러면 2번. 대체제 존재 여부에 따라 가격 틀어쓰는 결정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미세한 1번.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것은 무슨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 아까 제가 대장 주세 용 기억나시죠? 용이 뭐였죠? 용도 다양성.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은 커지겠죠? 5번.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작겠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확실히 틀렸습니까? 3번이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고요. 넘겨볼게요. 자, 29번 갑니다. 자, 29번은, 자, 따보세요. 공급의 탄력성. 자, 가볼게요. 자, 제가 아까 공급이 잘 되면 탄력이고 안 되면 비탄력적이죠. 그럼 29번이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죠. 그럼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이 쉽잖아요. 그럼 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 3번을 묶어보세요. 자, 3번에 아까 제가 단비 장탄 아시죠? 그럼 단기는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 맞고요. 근데 2번에 가시면 단기 장기예요. 생산에 소진한 기간이에요. 그럼 생산의 소진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라는 게 맞겠죠. 그런가요? 2, 3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탄력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0번에다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30번에. 적어놓으셨죠? 그러면 30번의 기출이 아까 제가 완전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럼 1, 2번을 묶어보세요. 자, 공급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완전 탄력적이죠? 자, 완탈이죠?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가격과 양 중에서 어떤 게 불변이냐? 들어보세요. 자,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완탈은 가격과 양이 있는데 그냥 있어요. 이 공급 곡선이 누웠어요. 그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밑을 찍습니까? 옆을 찍습니까? 그럼 뭐가 변화가 없을까요? 갈 변화 없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걸 찍으셔야 됩니다. 그죠? 가격이 변하지 않아서 불변 있는 걸 찍으셔야 돼요. 그럼 그냥요. 양만 증가를 해요. 증가하죠. 맞나요? 그럼 그래프로 확인한다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양만 바뀌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맞는 게 있겠죠. 자, 일단은 1번은 맞을까요? 완탈인데 가격이 상승합니까?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하니까 2번이 확실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3, 4번을 묶어보세요. 자, 이제 그럽니까? 공급이 완비입니까? 완비예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에요. 밑을 찍어요. 뭐의 변화가 없죠? 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과 양 중에서 어떤 게 불변일까요? 양이 불변이고 가격이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수요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3, 4, 5번을 보시면은 3, 4까지는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이요. 가격은 상승해요. 상승하죠. 그런가요? 그럼 볼게요. 이 세 가지가 맞으려면 양이 불변인 게 맞는 거잖아요.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면 3번. 양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맞죠? 4번, 5번은 틀렸죠. 양이 증가 감소라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저는 3번만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하죠. 이걸 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염자한테 여쭤보시면은 완전 탄력적은 뭐의 변화가 없고 뭐의 변화만 있다. 양의 변화가 있다. 완전 미탈력적은 뭐가 변화 없고 양의 변화가 없고 가격 변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돌다리가 두들겨 보라는 건 얘는 맞는데 얘를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불변인 걸 먼저 찾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31번도 기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따라서 비가 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비탄력적으로서 더 내리겠죠? 맞죠? 소득 탄력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후술하겠지만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맞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서 비가 더 그럼 비가 비탄력적으로서 가격은 더 오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제가 그래프를 안 그려볼게요. 4번에 가시면 따라서 완비. 자, 어딜 찍죠? 양을 찍잖아요. 아, 나 봐봐. 완비잖아. 옆직어, 밑직어. 그러면 양이 변화가 않죠. 가격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 5번에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이야, 완탈이야. 뭘 변하지 않는다? 가격 변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비가 더가 나왔고 완전히 나오면 완전히 빨라요. 완전히 그냥입니까? 한쪽이 불변입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저희가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실력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굳이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걸 한 거지 얘는 한쪽이 불변을 물어봤기 때문에 밑줄구 옆집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4번은 그냥이야 완비야. 뭐의 변화가 없어? 완비인데 뭐가 변화 없어? 양이 변화가 없잖아. 대답 좀 해줘. 진짜 미치고 환장하지. 진짜 연습 좀 해. 이런데 가격 변화가 없다면 내가 쓰러지지. 양이 변화가 없다면 이건데 씨.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줄을 찍으면 뭐의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고 옆을 찍으면 가격 변화가 없으니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건 쉽게 나온 게 한쪽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취지가 그거예요.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이다. 양의 변화가 없다. 완탈은요. 가격 변화 없다는 게 얘네들의 취지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틀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밑줄구 옆줄에 따라 틀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확인하더라도 얘까지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하면 자 양도 증가하죠. 따라 움직이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올라가죠. 그러면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비가 더하고 완전하고는 거의 시험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데 이게 32번이 골 때렸던 게 봐봐요. 32번이 작년 문제인데 어떤 돈이 냈는지 봐봐. 여러분 보세요. 자 할게요. 32번 찾으셨습니까? 그 어떤 놈이 냈는지 참 골때리겠는데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이게 공급에서 수요가 등장하잖아요. 다른 놈이. 근데 같은 놈이 등장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자 32번에 1번에 가시면 수요 탄력성이 수요가 증가했을 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 한쪽이 그냥입니까? 다른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앞에는 다른 놈이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놈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아시겠어요? 그럼 32번이 맞으려면은 앞에는 수요가 들어가야 돼요. 공급의 탄력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급이 완탈이면 공급이 누워 있잖아요. 그럼 공급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수요 증가에도 뭐가 변하지 않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처음 30회 때 나왔던 작년에 문제가 어려웠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쪽의 불변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얘네가 다릅니까? 달라야지만 그걸 아는 것이지 같은 탄력성에서 지 갖고 탄력성 갖고 따지는 건 아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수요를 뭐로 고치는 게 맞아요. 공급이죠. 그죠? 이 저자처럼. 공급이 완탈이라는 건 공급이 누워있을 때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틀렸죠? 그런가요? 그럼 다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자, 어떻습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작아지겠죠. 그런가요? 자, 공급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 세부담에 대해서 조세부담 아시죠? 그냥입니까? 탄력적이 유리합니까? 탄력 유리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수요보다 작다는 거는 공급이 더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아까 1일 때는 임대료를 내리더라도 전체 임대 수입은 변하지 않겠죠. 아까 직각성 공급은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생산하는 데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빨리 생산합니까? 그럼 탄력성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게 32번에 1번이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변할 때 한쪽이 변한다는 거는 다른 놈이 변해야 되는 건데 지네들끼리 같은 놈끼리 같아서 그걸 변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하나는 디맨드를 적으면 하나는 S를 적었잖아요. 이게 그냥이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지 지 탄력성 갖고 지가 수가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작정을 내고 냈어요. 왜냐하면 한 해 한 해마다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론이 어려웠어요. 올해는. 민법이 어렵겠죠. 그런 말 이게 안 하시나요? 민법 교수님이? 했었어요? 했어야 되는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내가 쉽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내가 하라는 것만 맞추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작년에는 어떤 골때리는 게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시면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아까 계산 문제 찍어드린 거 있죠? 그건 제가 좀 쳤다가 갈게요.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